애교가 없네. 어, 자, 좋다. 그 조심해야 돼,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데 우리 연습볼부터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습볼 넣어주시면 하는데 없으면 못할까? 카메라 깨지면 제가 보상할게. 경기 모드가 있고, 그 치는 모드가 있지 않나? 그거 1, 2, 3으로 부탁드릴게. 1, 2, 3. 본인이 좀 해봤는데. 본인이 좀 안 하보네. 1, 2, 3. 그 장갑을 좀 끼지 뭐 하는 거 아 저요? 아 저는 장갑 안 끼요. 장갑 끼는다. 폰 세팅 좀 해라 할부야. 장갑 가져다 드려. 메이저 마이너인가요? 난이도가 저희 총 6단계인데 네. 먼저 보통 남성분들이 마이너나 루키로 시작하는데 저기 옆에는 뭐 치고 계세요? 지금 옆에가 메이저로 하고 있어요. 제일 좋다. 아 메이저로 해주세요. 잠깐 카메라가 근데 여기 잘 나오는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잘 나오는데 이쁘게 나오는데 잘 나오나요? 이쁘게 나오는데 야 제대로 하면 시원하게 때려라. 오케이. 형 진짜 우리 둘이가 해야 돼. 그래 팀은 저희 지역 안 보나요? 시원하게 때리라. 아 진우 형 11월 달부터 아프리카 못 계세요? 생각 중인데 좀 늦어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쪽입니다. 아, 형한테 노래 배우고 가려고 했죠. 오늘 양 팀에게 있어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매치에서 실수를 보여서는 안 될 것으로. 장갑 안 껴도 됩니다. 보자 일단 고. 소령이 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이제 문제점 먼저 좀 얘기 좀 해. 여기 안에서 얘기해. 이 안에서 어머 어떻게. 일단 보자 일단 자세 한번 보자. 서근창이야 서근창? 서근창? 야 공 존나 좋았지 나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요? 이선호한테! 자 1번 타자 서근창 공이 이거 배낙으로 오네. 아, 이 직구 아닌가요? 야, 직구 뭐하냐 이 삥따리 새끼야. 아 일단 처음에 한번 봐야지. 투수 터집니다. 소금창 느린데? 오늘 완봉 승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공이 느려요. 아, 느려. 아, 느리다 느리다. 여기가 공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투수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투수 이렇게 쳐 터집니다. 어 이거 안타 나와? 어. 3번 타자 타석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2번 타자도 꽤 괜찮은 타자. 보자 일단 자세 좀 보자. 여기는 쳐도 될 것 같아요. 공 속도 보니까. 투수 공을 던집니다. 땅볼. 어 공사입니다. 대박. 나야? 진짜 소란 아니다. 느려. 나는 김대다가 메이저 치다가 소란는데 이게 할 수 있겠나?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소정아, 네. 저거 다리 눌러야지 나오는 거야, 공이? 네. 이거 형 이거 눌러야 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자도 이런 하자가 없다. 호하자. 한 봐봐 그냥. 처음인가? 한번 보면 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야 스트라이크 들어와도 배에 걸리겠는데? 힘은 좋아요. 아 저 형이 힘은 장류네. 근데 순발력을 조금 달려. 발판이? 저 양반 아예 못 봤던 거 같아. 죽어. 공을 끝까지 봐야 돼. 공이 느리다. 그러니까 공이 느리다니까. 형 보고 쳐도 돼. 이마에 낭심보대 하고 왔나? 왜 이렇게 거기 뻘롱 튀어나와 있지? 아. 아니 형 그대로 지금 내가 봤을 때 칠 수 있을 것 같아. 뭐하러? 3구 터집니다. 느낌 왔어. 아, 안 해도 되죠? 맞으면 돼. 안 봐.
말 주면 되죠. 나 아웃이야? 어, 아웃. 또 해야지, 해야지. 아니야, 형 두 번 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간다. 3 아웃까지. 느낌 왔어? 아, 근데 우리 팀 어디 계시는데? 아, 내가 한 번을 해야 되구나. 일사에 주제가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굉장한 공을 치면 안타워. 정확한 코스를 파고들었어요. 높게 형성되는 스트라이크에서 오, 나쁘지 않아. 아, 느낌 왔는데. 형 힘 안 줘도 될 것 같다. 살짝만 해도 쳐라. 알았어, 알았어. 포인트 없다. 보장 하나. 됐다! 어, 나이스. 이거지. 와! 오. 이거지. 일로 진출했어, 지금? 오, 나 패드. 또 해, 또 해. 아, 오케이. 시작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오! 오, 감 잡았다. 감 잡았어. 4번 타자. 이제 타수계에 들어옵니다. 아, 이 타자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겠네요. 그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잘 맞추네, 그래도. 투수, 초구를 던집니다. 어, 이거 아웃인 것 같은데? 아, 이루수가 잡습니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런 걸 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해. 정확도만 괜찮으면 팀의 4번은 선수가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기서 파워까지 들어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었다. 빠른 축구를 하면 과감한 박승민인가? 오, 잘 맞았어. 포기하면 안 되죠. 1점 났다. 안타! 잘 맞았어. 오. 오. 오케이, 1점! 뿌뿌뿌뿌. 내가 보기 야구 실력하고 상관없다, 이거. 투수, 초구를 던집니다. 본 속도 보세요. 지금 포수 미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긴 맞으면은 자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포기하면 안되죠. 연속 스트라이크. 이거 선수 안 치고 놔두면 볼로 들어가던데. 예, 이건 다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아, 단 3개의 공으로 스트라이크 아웃. 나 진짜 끝났지. 소연아 좋았다. 소연아 남패드.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무슨 아니면 좋았다. 맞아 맞아. 어, 소연아 들어와. 어, 오케이. 맞아. 맞아. 아니, 형 한번 치고. 어, 한 번만 하고. 내가 그냥 정진우 실력만 볼게요. 형 나가 있어야 돼. 어, 이거 칠 때 위험하니까 나가 있어. 어, 근데 이 형은 완전히 아웃으로 그런 느낌의 공인데 옷을 이렇게 입었어. 스윙 봐라. 어, 뭐야? 근데 이러고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말이야. 레알 간지다. 뭐해? 아, 그냥 첫 공을 본 거지. 공 뭐지, 이거? 근데 저 형 야구 봤다가 존나 좋아 보인다. 나 저거 내일 빌려야겠다.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존나 두꺼워. 어. 맞추기 쉬울 것 같아. 사회 주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몸쪽 스트라이크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뭐야, 이 새끼 알려주러 왔는데 존나 못해. 탄 것 같은데. 어, 땅볼 좋았다. 아, 아웃 됐잖아. 야, 지금 유일하게 나만 1점 먹었지. 나만 1점 줬지. 아, 뭐야? 이거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와, 진짜. 이 새끼 한 번만 친다 그랬는데 공 왜 이렇게 계속 치냐? 오, 안타다. 오. 어, 이게 아웃이라고? 잘 쳤는데. 근데 땅볼 치면 안 되겠다. 형 너무 3루 쪽으로 가니까 방향 좀 잘 좀 해봐.
너무 빨리 쳐 지금 공이 느리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쳐야지. 근데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폼 진짜 좋다. 와 넘어갔다. 와 이거 홈런 가나? 아. 아, 딱 가네. 좋은 타자는 이런 공 절대 안 놓칩니다. 4번 타자 여유있게 타석에 들어옵니다. 어, 지금 타자 더 땀난다 이거. 이거 한 8번 더 쳐야 돼. 그렇죠? 투수 한준입니다. 어, 이거 안타다. 아, 어, 이거 형은 왜 아웃이지 잘 쳤는데? 그게 뭐 큰 의미 있는 거 같다. 일단 다 물어봐, 물어봐. 여기 여기 하자. 일단은 아니 근데 내가 자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하거든요. 자세가 중요한 거 같아요. 형 지금 빠따가 딱 보니까 존나 사기야 이거. 보니까 꽃대가 좀 더 두꺼워. 이게 좀 더 좋아 보여. 이게? 빠따가. 근데 이걸로 치는 거보다 이게 치는 게 나을걸. 어 우리는 어. 어차피 이거에 더 아 내일 이거 가지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더 가벼워? 훨씬 가볍지. 이게 더 무거워? 한번 들어봐. 아 이게 더 가볍네. 어 이게 좀 무겁네. 무겁지. 그러면 이걸로 치면 우리는 안 좋은 게 느려. 어, 안 돼, 안 돼. 아, 진짜? 이 형은 적응했으니까 바르면 우리 느리지. 일단 문제점이 뭐죠, 우리가? 일단은 네가 제일 문제야. 왜? 나 1점, 새끼는... 나 1점, 나 1점 냈잖아. 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아. 왜냐, 나는 점수 못 냈잖아. 근데 약간 장타 만들려면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있다가 코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가 실화한다고. 아~ 이렇게 맞추기 맞지, 맞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간다니까. 어. 그럴 거면 빠따 올 때 그냥 빠따 던지는 거야 차라리.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서가지고 무직하게 치라 이 말.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돼. 빠따 없이 이렇게 나가. 빠따 없이 이렇게 가. 빠따 없이 빠따 아. 없이 어 이렇게 뒤에 실어. 뒤에 이거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이 리듬 이 리듬. 내가 봐봐. 어. 어 그 리듬만 하면 돼. 그리고 탁 짚어. 찌퍼, 찌퍼, 어, 찌퍼, 아, 아 스톱, 찍고, 어. 돌리기만 하면 돼. 아, 앞으로 나가지 말고. 소령이 너 지금 앞 너무 앞쪽으로 주먹이 좀 돌렸어. 해봐, 소령이 해봐. 발판을 눌러주세요. 어, 아니 뒤에 도 싫어. 발판 여기서 찍어라.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찍어. 이렇게 지금 이거 공 안 날라 이쪽. 들어와. 하다가 누군데 파울로 싫고, 앞에 싫고, 돌리기만 하면 돼. 잘 보여요. 이거 돌려야지. 아 이거까지. 어, 그렇지. 다, 다. 리듬 맞춰봐봐. 다. 찍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돌려야 돼.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어렵다고? 있어? 이게 어렵다고? 형 나 자세 봐봐. 발판을 눌러주세요. 진짜 찍는 것까지만 해. 찍는 것까지만. 아, 찍는 것까지만. 이렇게? 어, 그렇지. 허리로? 그루 이 양반은 내가 늦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나 어, 있다?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나 있다? 나 있다? 나 안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보기에는 어. 그냥 놀다 강이 나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어. 그래, 시원하게 놀자 오늘. 어. 일단 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요. 아무리 근데 이거는 배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랜덤이긴 한데 맞추는 게 더 중요해. 투수에 공을 던집니다. 그래 잘 맞추면 되는 거야. 어 맞아 나도. 소름아 근데 그게 있어. 뭔데? 높이 뜨는 공은 안 좋아. 아 그러니까 위로 오는 거 아웃 돼 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시원하게 날려 날리려면은 유사에 주저 없습니다. 이거 약간 어 그런 볼이 좀 안 좋아. 안타 나오는 거 그냥 하라고. 방금 몇 루까지 갔어? 1루. 1루? 오케이. 1루 진출 좋아. 초구. 오, 땅볼 좋아. 2루 진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윷놀이 저기 넷마블 윷놀이급이야. 아, 윷놀이. 어, 그렇지. 근데 내일 대회 때는 공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아,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른 걸로 했잖아. 존나 느린 거 같은데? 그니까! 들려주세요. 들어온다!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투수, 주구를 던집니다. 오. 일단 타율이 좋다. 병살이잖아! 병살이잖아. 뭐해! 이 삥따르 새끼야.
병살 병살 죽었어. 나 5R은 해줄게. 여기서 치면 나 5R은 해줄게. 톡톡 맞춰가지고 띄운다 생각하고 해봐 이제. 띄운다고 생각하고. 어, 살살 치더라도 띄운다. 이런 식으로야? 존나 섹시. 어, 근데 방금 존나 베이비루스 같았어. 어, 지렸어. 방금 이런 느낌. 베이비루스. 어. 띄운다 생각하고. 와, 자세 하나는 기가 막힌다, 소령아. 맞추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소림 야구 하자. 정석이랑 벗어나는. 근데 존나 잘해.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5R은 쳐드릴게요, 네. 나야? 쉬울 거. 나 진영 깎다로 한번 쳐볼게. 어, 해봐.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뭔가 중력 받다가 존나 좋아보여. 똑같아. 이거 의미 없다니까. 그래. 진짜로? 의미 없어. 초보. 진짜 자세 졌다니. 아웃. 아, 이거 아웃이야. 이런 게 안 좋아. 이런 게 안 좋아. 네가 제일 안 좋아. 형, 근데 내가 자세 보라면 안 될 거야. 타석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초보 입니다. 이게 한타 아니라고? 왜? 아, 투아웃.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저 자세가 저게 안 되나? 그렇지 이건. 아, 좀 속상하네 진짜. 잘 맞추는데. 자세 진짜 좋겠네 진짜. 와, 이거지. 왜? 아. 그냥 가벼운 걸로 쓰라니까. 그러니까 아, 형이 내가 봤을 때 준우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끝났어? 어. 시발. 나 또 쳐? 5번 타자. 어, 형아, 형아들이 자세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형이 누구한테. 솔직히 더 하자야. 나 못하는 편이거든. 아, 형 야구 다니세요? 어, 나 이번 연도 17도 한수 무한타야. 아, 그래요? 아니, 전... 맞아, 형 연예인 야구 다니잖아. 뭐 무시라라면서. 닥쳐! 이 개새끼야, 말쳐! 아니, 그냥, 폼이라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게? 어, 시원하다. 아, 그래, 이렇게라도 연습을 해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형. 한번 보여줘. 어, 나도 준우 형처럼 되고 싶다. 공을 던집니다. 와우. 와, 이거지. 야, 이것도 안타가 아니야? 아, 아웃 됐어. 원 아웃.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우 형 좀 빠른 것 같아. 어, 근데 저게 근데 좀 공중에 뛰어갔다 이루 쪽으로 존나 멀리 날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자세 존나 좋아. 자세 거의 뭐 김창렬급이야. 형, 근데 이 레전드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 양. 어? 이 양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오, 왔어. 진우 형, 진우 형 좋아. 진우 형 야구 잘해? 준영 야구 연예인 야구. 야 봐봐 얘네 널었어 핸드폰 안에. 이거 빨볼 맞으면 핸드폰 날린단 마인드잖아 그냥. 그치 근데 안 맞지. 아, 잘 안 맞아 여기까지는. 이게 나도 나는 이거 해놓는 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네 거 어떻게 하는지 세팅 잘하잖아. 내가 네가 어떻게 찍는지 몰라서 그 라이프한테 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는 게 어쨌든 멈춰. 그쵸? 어. 아, 훨씬 더 잘 보이지, 이게. 철저하게 없으니까. 아니, 근데, 선택 이거 내기하자. 몰빵 하자, 이거. 어, 야구비. 야구비 몰빵? 어, 야구비 몰빵 하자. 어, 왜냐면 이거 그냥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야구비 몰빵으로 하자. 우와, 넘어간다! 이거야! 뭐야, 이 병신아! 이거 윷놀이야, 그냥. 아니, 근데 이 형이 치는 게 맞긴 맞아. 아니, 아니, 맞긴 맞는데 좀 삥딸이야. 근데, 어차피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1등이야. 아니 지금 1점 냄새난 나밖에 없어. 이거 내기다. 내기야. 야구 게임 야구비 내기. 풀로 해놨어요. 오케이 야구비 야구비 내기. 이거를 나도 내기한다고? 가자 이소룡. 아 형 나오면 내가 하자. 약간 애매한 코스로 갔네. 아 그럼 이대일상. 가자 이천도사. 오케이. 월 이천도사. 주소룡 추. 가자. 아 1점만 내자. 보고 쳐 소룡아. 아, 원아웃. 내가 봤을 때 느린 것 같아, 나는. 원아웃. 이 형은 빠르고 난 느린 것 같아. 좀만 더 빨리 쳐볼게요.
나이스! 야, 좋았다! 이거 제대로 맞았다! 안타! 자, 1루 진출 했고요. 야구 중계를 해줘야겠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지금 현재 1루 진출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자. 아, 파울입니다. 첫 번째 볼 파울. 자, 추소룡 선수 세 번째 타자 나옵니다. 아, 공이 높다. 투 스트라이크. 좋았어요. 깨끗한 안타. 멀리 퍼져나가는 공. 2점만 내자. 2점만 내면. 자, 좋습니다. 지금 2루까지 진출한 상황. 맞지? 1루, 2루 있지? 1루. 오케이. 1, 2루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낸다. 그럼 바로 1점 아니면 2점. 원 스트라이크. 야, 애들 구중 강태라. 구중? 구중 몰라? 아, 그래? 투 스트라이크. 아, 상황이 안 좋아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1루 2루 지금 진출한 상황. 아, 파울. 자, 이제 1, 2루 진출한 상황. 또 파울이죠. 오케이. 나쁘지 않다. 야, 애벨 점수 하나 내자, 소룡아. 오케이, 집중해라. 형이. 이번 거 크다, 이번 거 크다. 와. 아, 스트라이크 아웃. 자, 빵점. 하나, 1라운드 나오지. 하나 남았어. 아, 하나만 잡았어. 자, 3번 타자 나옵니다. 투수, 축구를 던집니다. 그럼 지금 1, 2루에는 다 나가 있는 상황이 아직도? 괜찮아. 아. 이게 나중에 특기, 특기 할 때. 네, 야구를 잘 몰라갖고. 야, 아직도 1, 2루 나와 있는 상황. 마지막 타자입니다. 여기 보잖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 선수의 빠른 직구를 정확하게 보고 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좀 헤매 나가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지. 쓰리아웃 때문에 이제. 중시 고려하고. 현재 투아웃. 자, 땅볼. 아, 여기서 잡히네요. 자, 빵점. 이소룡 빵점. 이게 아게요. 야, 내일 할볼 연습하게 나왔디. 호태야. 내일 진짜 킥볼로 연습하라고 빠따를. 아, 빠따를? 그래. 근데 형 빠따가 솔직히 조금 장비빨이 있다. 아까 처음에. 아, 그래? 어. 난 코트 선수 갑니다. 자, 1번 타자. 나, 저는 2루타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윤세훈 선수. 아웃. 아, 원아웃. 아, 너무 빨랐다, 방금은. 원아웃. 마음이 급했어요. 자, 2번 타자 나갑니다. 원아웃. 원 스트라이크 들어갔고요. 원아웃. 오, 이거 안 탄 것 같은데. 아, 1루 아웃. 원아웃. 아,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누가 공이 땅으로 가. 초구를 왜 이렇게 노리지? 반팔 입고 땀 흘리는 거 싫어야? 뭐야, 씨발. 육수 존나 나오는데? 아, 부담스러운데 집에 가고 싶다. 냄새 오지긴 한 거야. 자, 3번 타자. 한번 가자. 아, 아니, 초구. 씨가 욕심 미쳤나요? 그럼 안 보나요? 교구요.
그래도 지금 내가 선두야. 아, 그건 이제 한번 타자. 이제 나쁘지 않아요. 무소속 낙세시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무소속 세 개야. 아우씨, 여기 뭐 유현진영님 던졌어? 현진영이 던졌어? 어? 파울 아이가? 자, 원아웃이죠? 원아웃 아니야, 형? 이거 영화에서 30분 안에 끝나요. 와, 너무 땅으로 많이 간다, 공이. 형, 높이 좀 뛰어봐! 왜?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 이 지랄하면서. 일사에 주장은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진우 형 빵점 되면 존나 무력인데. 아니 내가 봤을 때 형 1점 내 우리 빵빵빵 끝날 거 같아. 오! 오 이거는 잘 쳤다. 높이 떴다. 이야 이거 2루타. 그래 이거 이거 3루까지 가나요? 아 2루까지. 아 어, 2루 진출. 이야. 뭐 1점 낸다 맞으러 가자. 역시 이제 진우 형 이제 2하기 시작했고요. 오바 가자. 오바 가자. 오바 가자. 오바 가자. 와 시원했다. 야 못 잡았어. 공속도가 존나 빨라. 1점? 1점! 자 정진우 1점, 코트 1점, 이소룡 빵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든 선수예요. 잘한다. 오바 좋아. 마틴 가자 마틴. 투수 공을 던집니다. 이거 병살인데 이거. 병살, 아, 병살. 와, 다시 언더 가자. 자, 언더 가자, 언더 가자. 자, 현재 빵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소룡 선수. 이대로 야구비를 낼 것인가. 가슴 성형 넘버원 성형외과 광고 잠깐 나왔고요. 언더 출근하세요, 다시 출근하세요. 자, 언더 출근. 아침 푸근하게 먹자, 푸근하게. 야 소라야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어 힘이 존나 많이 들어갔어. 들어가야 되겠다고. 4번은 이 선수가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5호 들어갈게요. 어, 재밌다 근데 이렇게 치니까. 어 나이스. 이루산가? 다음 사전 시험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아 이게 1점 내기가 어렵네. 6번 타자 천천히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 선수 원아웃이야 투아웃이야. 원아웃 오케이. 소령아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오케이 알았어. 에어컨 좀 풀어 달라. 어 이소룡 쇼타임. 아 파울. 근데 이거는 내가 힘 안 주고 맞춘 다음 만지러 해도 되겠다. 공이 이게 좋네. 소령아 쇼타임 한번 외치자. 쇼타임! 쇼! 쇼타임! 아 또 파울. 아 나도 1점만 내고 싶다. 안전방 가야 되는데. 자 게임비 몰빵 이소룡 빵점. 이대로 계속 가다가 이소룡 아 투아웃이죠. 아, 나 1점만 내고. 자, 이소룡의 마지막 타자. 하나 보여줘야겠죠? 우와, 좋았어, 이번에! 아, 아. 공 속이 이게 낮은가 보다. 나 이번에 1점 낼게. 보여준다. 자, 그 다음 타자. 낭심보호대 왔습니다. 낭심보호대. 정말. 진짜. 코트 형, 아까 치던 대로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형 아까 전 대로 치던 대로 그 몸까지 따라가면 안 돼. 그게 더 나은 거 같아. 그게 더 나은 거 같아.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어. 아니 그걸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안 됐어. 내 실력이 맞지? 어 맞아. 아니 그걸로 해. 그럼 내가 봤을 때 자 이제 원아웃 자 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 타자 가자. 쇼 타임. 아까 전에 하는 데라고. 아니 형들 요새 저기 코트 이렇게 원래 억텐이었어? 안 본 사이에 좀 많이 억텐 됐네. 나이스. 아웃이다 이거. 어, 아, 와. 아, 투아웃. 자, 오버 가자, 오버 가자. 그래? 펜션 홀로 이제라. 너는 잘 어울려. 아, 그래. 너는 너무 잘 어울려. 오, 어, 이게 낫다. 근데 나는. 박스는 이게 낫다. 어, 자세가 좋겠다. 이게 나. 굉장하다. 중계방에서 스파르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그래 봐봐 치잖아. 이게 더 낫다 내가. 야 근데 너무 야 허무하다. 나 뭔가 지능이 가르쳐준 이유로 뭔가 저주 걸렸어. 나 이걸로 한번 볼까? 소령아 좀 닥치라고 하는데 닥치면 재미없다고 지랄 발광 육감 들 거 아니냐? 또 말하면은 말한다고 중계 한번 해라. 어, 일단은 정진우 자 정진우 1번 타자 원조 토쟁이 야, 원조 토쟁이고요 가자 가자 4이닝 오버 걸었습니다 가자 바로 아웃 조수 아 양빵인가요? 자, 예 원하우. 알겠습니다 원하우. 가자 4이닝 오빠 갔는데 지금 벌써 원아웃 됐고요 이거 최소 볼넷으로 나간 다음에 투런 쳐야 돼요. 아니면 뭐 답 안 나와요. 최소 볼넷 나가야 되는데요. 어, 일단 초구 볼넷. 아, 초구 안타. 좋아요. 여기서 투런 치면 기회 한번 있어요. 자, 1루 진출. 왜냐하면 4이닝이면 초구 기회로 투런 한번 치면 기회 있습니다. 아니면 주자 모아놓기 하든가. 지금 1사 1루고요. 아, 1사 1루라 그래 이거. 어, 1사 1루. 오! 투런? 오! 와! 저걸 잡네. 저걸 잡아요. 와! 투아웃.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안 되나요? 정진우. 정진우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주자 쌓아 놓기. 와! 안타. 에? 와, 이로 이거 연습 너무나도 허망한 볼이었어요. 저런 비응신. 아, 이거는 솔직히 아, 역시 실전은 달랐어요. 자, 이소룡 선수 이번에 1점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1점 내기가 졸라 힘드네요. 어,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좋아. 어, 진짜? 나이스! 오! 첫 번째! 아! 공 좋아! 너무 좋아! 1루 진출! 1루 진출! 빨리 끝내게 하려고 수비를 개 잘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데? 아, 수비가 잘해! 그니 수비가 존나 잘해! 말이 안 돼, 진우 형! 솔직히 아까 진우 형 공 그거 존나 좋았는데 그걸 야, 잡아버리네. 씨발, 그래도 손님 없던데, 씨발. 이거 돈 벌려 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주자 가는 거 유튜브 찍어야 되나, 그러면? 어? 가자. 이소룡 쇼 타임. 아 땅볼 맞으면 안 좋아 이거 바로 아웃돼. 아 병살. 아 병살. 자 마지막 타자. 아 1점만 조 현재 4이닝입니다. 4이닝. 4이닝 맞지? 이거 이닝이라고 하는 거 맞나? 이제 5회죠 5회. 아 이제 5이닝. 자 여러분 이제 5이닝입니다. 5이닝 첫 시작 파울.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 이소룡 선수. 아 스트라이크. 왜 이렇게 나는? 근데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나 제대로 안 맞을 거면. 난 강심장이 안답다. 1점을 준다. 자, 쓰리아우! 일단 수고하셨고요. 1번 타자. 나갔지? 자, 순대하게 까다로운 선수예요.
어, 이거 뭔가요? 뭐해? 오. 스크린이 잘 안 보여서. 방금 영화인가요? 오케이. 아니 형 아까 전에 치던 대로 가. 간다. 어, 아까 치던 대로. 그게 100배나. 투수, 초구를 던집니다. 오, 좋아요. 이게 더 나아요. 고대요. 빨리 치고 밥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치고 밥 먹으러 가자, 마이프야. 라고 외치겠죠. 안 봐도 드디어. 아,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치킨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랄, 발광, 유가, 모두 구한조, 백갑을 돌고 있어요. 자, 원아웃! 원아웃! 제가 봤을 때 안타 하나도 못 치고 9회까지 합쳐 1점도 못 내, 삥따를 씌울게. 간다! 하늘로 보면 제가 그냥 대학살했어요. 지랄, 발광 떨고 있죠? 지랄을 합니다, 지랄을. 오! 나 배드예요. 이게 속도가 존나 빨라, 빨리 쳐야 되네. 나쁘지 않아. 어, 좋아. 오, 이거 안타다. 이게? 와, 이건 수비가 너무 닭이다. 아, 이건 솔직히 최소 드라이, 라인 드라이브로 안타라고 봤는데. 이거 아, 아웃이야. 아, 나 끝났어? 어. 더블 플레이. 2로 1로 아웃 아웃. 어, 방금은 진짜 잘 쳤는데, 냉정하게. 수비, 수비 뭐야, 이거. 수비가 좋다니까. 정진우. 혹시 내용 없어요. 연예 야구단 17타수 무안타. 아웃이에요. 내용 1도 없어요. 이걸 잡아? 오, 아, 안타인가? 오, 안타! 오, 세이브. 뭐가 잡았어? 오바. 얼굴과 실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예요. 호방하려면 최소 여기서 2루타 하나 나와야 돼요.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그래가 기준점 몇이야? 기준점 8.5입니다. 8.5야. 8.5. 어, 투수 나쁘지 않아요. 투수 축구를 던집니다. 어, 이거 병살인데? 아, 병살이야. 병살감 나왔죠? 우와, 이걸 진출하네. 우와. 자, 2루 진출 성공. 2루 2루 진출 성공. 아직 아웃 없죠? 어, 아웃 없어요. 어, 깔끔합니다. 이게 병살을 날 수도 있는데. 투데이 형님 뺑갈 감사해요. 자, 이번이 중요합니다. 이번이 중요해요. 주고. 오, 이거, 아, 이거 좆됐는데? 아. 병살은 아닌 것 같다. 와,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 2, 3루 가면은 아무리 잘못 쳐도 1점 나거든. 희생 플레이. 어. 이러면 기회 한번 있어요. 정진우 안타 한번 쳐야죠. 사람이면. 사람 새끼면 안타 한번 쳐야죠. 와, 2루타다. 존나 높이 뜬 공. 존나 멀리 나. 아, 2점이다. 2점! 총점수 3점이죠. 와. 야, 3점을 기록하는 정진우 선수. 5.5점 남았어요. 멀리 들어갑니다. 5.5 남았어요. 몰라요, 이거. 정진우 3, 코트 1, 이소룡 0. 어, 오바 출근해 주시고요. 갑시다. 추구. 와! 이게? 와, 수비 사고다. 어, 근데 이거 밸런스 맞추는 거야, 밸런스. 어, 이거는 야, 이걸 잡네요. 자, 어찌됐건 정진우 선수 이번에 2점을 기록하면서 안경 벗었어요. 무조건 안타. 압도적인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 벗었어요. 역대급 무더위를 날려. 자, 광고 타임. 광고 타임. 쇼 타임. 지랄 그만하고 들어와라, 이 빙신 새끼야. 들어와, 씨발년아. 뭐해? 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세요. 내일 밥 드시고 오지 마세요. 자, 잠깐만. 자, 라이프 투입. 라이프 투입. 자, 그거 한번 쓰세요. 자, 이소룡 선수 잠깐 나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소룡 잠깐 나와주세요. 자, 자, 라이프 투입. 자, 자, 볼보이 라이프 투입. 아, 야무지게 치워요. 야무지게 치워요. 빠르다, 빨라. 이야, 거의 하키 선수급이에요. 이야, 빠르다, 빠르다. 전내기 빨라요, 라이프. 이야, 역시 볼보이. 야, 1등급 볼보이 랄프 선수 아주 좋았어요. 자, 이소룡 선수 1점만 낸다는 마인드로 투수 축구를 가 2점만 내자. 가자, 가자. 느린가? 근데 느린가요?
주저 없습니다. 느린 것 같기도 해. 진우 형 느린가요 제가? 모르겠는데 높은 공이 와서 못 치는 것 같아요. 자 원아웃이죠? 원아웃 아닙니다. 원아웃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방구석 이응용 감독님께서 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소룡 선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구 빠따를 좀 짧게 잡으라는데요. 예, 빠따를 너무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빠따의 뿌리 끝을 잡고 있으면 사실 휘두르기 쉽지 않거든요. 자, 한 3cm 내지 5cm 정도 끝머리로 잡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 빠따 다시 잡고 제대로 홈런 때리는 홈런이다. 홈런 떴다. 홈런! 이소룡 1점을 기록합니다. 아니야? 아, 아니구나. 존나 장타였어. 아, 세이브. 지금 몇 루야? 2루. 2루 세이브. 아, 스크린 보이게 하지 마. 스크린 어차피 안 보여, 라이프야. 어차피 안 보여. 조명 꺼봐, 그러면. 아, 근데 발, 배트 좀 잘 쳐나 보니까 좋네. 자, 이제 2루 진출, 이소룡 선수. 채팅창 방구석 이응용 감독님에 의해서 굉장히 실력이 향상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장타를 한번 쳤었거든요. 채팅창에서 또 한번 훈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수 부탁드릴게요. 아 김웅용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잘 몰라서. 자 이종범 그 감독님. 아 땅볼은 사실 아웃이 굉장히 확률이 높죠. 아 아웃. 이게 안타가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얘들은 실책하네? 어? 사람들이 다 잡네. 아 그니까 실책이 아예 없어. 우리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가? 아니야. 우와 오. 제대로 뻗어나간 공. 오케이! 야 1점을 기록하는 이소룡 선수. 이렇게 되면은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정진우 선수 3점. 코트 선수 이소룡 선수 동점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점수를 낸다면 아 감 잡았어요. 굉장히 이제 높이 뜨고 있는 공 하지만 아웃이죠. 자 나페드 좋았다. 들어가시고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센서 부탁드릴게요. 센서 빡 올려서 갑시다. 난이도는 지금 제 상황이 왜? 얘 닫죠? 아 그래? 살짝만 뒤로 빼기. 아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오케이. 치지마. 아니 형 아까 하던 대로 하자. 어? 아까 하던 대로. 오케이. 무조건 1점은 내. 네 번 중에 두 번은 쳐. 어. 냄새 오지게 나요. 오 이거 안타다. 그렇지 이거지. 자 길게 뻗어나간 거 1루 진출입니다. 스타트 좋아요. 나패드. 이 형 아까 이렇게만 쳐주면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만 쳐주면 제가 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라 너도 더 짧게 잡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영구 형님. 지랄 발광을 떨고 있네. 오 이거 안타다. 봐봐 이렇게 치면 안타라니까. 자 2루 진출. 2루 진출. 나쁘지 않다니까. 한번 타자. 타석으로 벌어들어옵니다. 팀의 중심 타성이 왜 중심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아니 병살이다. 아, 와 그나마 다행이다. 새로운 다행이다. 원아웃. 여기서 한 점 못 뽑으면 안 된다. 무조건 마찰하고. 여기서 최소 1점 내려. 근데 빠따를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닌가 저거는? 나이스 됐어. 오 그래. 오 야 됐어 이거. 2점이야? 이게 2점이야. 2점. 3점. 와 이 정도면 나쁘다. 그럼 나 이제 4점이지. 아니야 3점. 3점이야. 진우 형이랑 3점. 가자. 진짜 새끼 신났네 혼자서. 어휴, 진짜 새끼. 돼지들의 스포츠. 히키 꼬머리 같은 새끼. 괜찮나요? 배트가 부러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고 코트 잘한다. 끝났어요. 자 안타 더 하나만 1점 들어온다. 자, 자 기회 한 번 남았어. 수아웃이지. 어 한 번 안타 치면 이제 4점 나는 거야. 4점 가자. 4점 가자. 여기 가볼게요. 어 들어가 유나. 야 4점 났어. 이 새끼 뭐야? 뭐야? 4점. 나 사자. 아니 이 새끼 이 자세로 하니까 잘하네. 신났다. 진짜 신났다. 좋댔다. 아니 이 새끼 이 자세로 하니까 잘하네. 희귀꽁어리 씨발 매일 오겠다. 방송 키고 매일 오겠다. 좋댔다. 뭐야? 신났다. 저 바로 저러.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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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잘하는데. 저거 저거. 더 탄다. 등신 같은 새끼. 아 저도 봄 좋아. 나이스. 야 근데 잘. 야 근데. 야 잘하고 있다 근데. 뭐 잘하고 있다니까. 8번 타자 여유 있게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 여유 부릴 만큼 공을 잘. 야 이거 큰 거 하나 나오면은 2점 들어온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났다. 아유. 빠집니다. 비행신. 야 뭐야? 뭐야? 공격수가 잡습니다. 아 이건 좋아. 야 근데 야 이거 나와 빠비. 아니 봐봐. 아니 고트 형 이 자세로 와자 형.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나이스. 뭐 이 자세가 좋다니까. 고지랄에 노 안타 되네. 현재 선두 윤태훈 선수 4점, 정진은 3점, 이수룡 1점. 오 씨발 잘하는데요. 오 시원하. 이게? 와 이거는 솔직히 호수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저기 무기 배치가 잡을 정도로 저건 완전 호수비예요. 이거 무기 배치인가요 방금? 방금 무기 배치예요. 냉정하게. 오, 방금 유현진의 체인지업 현진이형 체인지업 나쁘게 됐고요. 아 이수룡 정말 해설 잘하네요. 나쁘지 않고 지금 정진은 해설도 나쁘대요. 어 이거는 멀리 나가는 무기 배치 두. 야 이걸 잡는다. 와 뭐야 배치. 이거. 아 형 이거 진짜 처음보다 슬라이딩으로 잡는데? 무기 배치. 아 형 이거 이런 게 왜 아웃이지? 존나 좋았는데 방금 맞지? 무기 배치 이거 LA 다스 월드 시리즈 우승급의 수비거든요. 와, 방금. 와 소름 야구 좀 보네. 어 야구 좀 봅니다. 이야. 잠시만요. 서건창 가나요? 아 이거 봤습니다. 아 정건창. 정건창 내용 없는데요. 자 내용 없었어요. 이번에 내용 없는 정진우 선수. 자 다음 바로 이서룡 선수. 현재 1점을 기록하고 있는 꼴찌. 4대 3대 1입니다. 2점은 내야 됩니다. 안전빵 관련이요. 그렇다고 투수가 방심하면 안 돼요. 일단 안전빵 관련 2점을 내야 돼요. 2점 내보도록 할게요. 왔다가 좀 얇게 잡아라 하는 주고 그대로 갈게요. 아, 땅 찍고 가는 볼 아웃이죠. 원아웃. 원아웃을 기록했습니다. 좀 안타 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타자입니다. 조심해야 자, 지금 역배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룡. 아, 힘 빠졌어요. 힘 빠졌어요. 이소룡 선수. 역시 하체가 부실하면 이 모든 스포츠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자 이소룡 너무 잦은 자위 중독에 인하여구만 하체 부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빠따를 바꿔 잡아보는 이소룡 선수. 정진우 빠따를 쳐봤는데요. 하지만 어림없는 볼 파울입니다. 배트가 얍삽해가지고 좋네요. 이거는 여기서 쳐도 될 것 같은데. 자 빠따 좀 짧게 잡으라고 삥따리 새끼야. 너 너무 길게 잡으니까 공이 이상하게 흐리멍텅하게 가잖아. 어 그 정도 3cm에서 5cm 5cm 딱 올리고 제대로 한번 때려봐. 아까 채팅창에서 어 얘기 딱 나오니까 바로 젤 치드만. 오 높이 떴어요. 아 안타. 2번 타자 천천히 타석에 들어옵니다. 안타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짧은 단타를 잘 만들어낸 그런 선수입니다.
선수 공을 던져. 아 옆으로 길게 뻗어나간 골. 아 이걸 잡네요. 아웃입니다. 내용 없었어요. 내용 없었어요. 아, 이제 포토 옵니다. 신났습니다. 현재 1등이라서 저 보세요. 빠따 돌리고 신나서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오냐오냐 해주면 신나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거든. 딱 그 느낌입니다. 저 봐, 저 봐. 기훈 씨. 아니 코트 자세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여여여 좋다. 야 동실동실 뭐죠? 야 동실동실 각설이 가나요? 땡그르르르 좋았어요. 땡그르르 선풍기 좋았고요. 아 저 복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놀러 왔어요. 선풍기 가나요? 선풍기 선풍기 갑니다. 땡그르르. 자 자원 선풍기 나이스. 와 아 이거 그래도 잘 맞춘다. 야 잘 맞춘다 그래도. 야 내일 이길 수도 있겠다. 야 그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게 맞는 거 같아. 신났다 신났다 잘한다 잘한다 신났어요. 예 현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 야. 괜찮아. 3루 진출. 3루 진출. 이렇게 해서라도 몸 움직여야죠. 예. 안 그러면 뒤집니다. 좋다 좋다. 느낌 있다. 니 맘대로. 아, 아. 안 돼. 1등 나겠는데 안 나? 아. 이건 너무 아쉬운 기회인데요. 괜찮습니다. 1점은 남기겠습니다. 어, 좋다, 좋다. 야, 옛날에 그 방실이 선배님 생각나네. 아, 야, 와, 이거 잘 맞춘다, 그래도. 야,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아, 내용 없었어. 전수가 안 나왔어. 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점수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자를 모아놓고. 아, 너무 아쉬웠어요. 주자를 모아놓고 2루타 한 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 놀이를 하지 말고 단타로 단타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서건창 서건창 안타. 나빼드 좋아요. 정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된다. 운동 되지. 이거 다이어트 되지. 와 나 앞으로 야구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건 재밌어. 서건창 이거 안타다. 이거 안타해. 깔끔했어. 와 방금 좋았어요. 자 1루 진출이죠. 1루 무사 1, 2루예요. 기회 있습니다. 무사 1, 2루라면 이번 게임에 한 5점 정도 남기겠군요. 정진우 선수. 그러니까 정진우 같은 경우는 주자 모아놓고 2루타 한 방. 중요해요. 2루타 한 방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병살인데. 아 병살.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자기 얼굴에다가 찬물 자기 얼굴에 찬물 얼음물 다 부었어요. 똥물까지 부었어요. 설사까지 부었습니다. 아 설사가 역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타 한 방 쳐야 돼요. 안타 한 방. 투수 던집니다. 오 이거 안타다. 아 길게 뻗어나가는. 아 좋아요. 와 1점 났다. 아, 1점 났어. 아, 이렇게 돼서 4점이면 코트랑 동점이죠. 자, 큰 것도 갈게요. 일단은 4대4. 자 게임비는 오늘 이소룡이 전부 다 물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똥냄새 나는데 제가 그럼 최소 3점은 해야 되나요? 더. 오. 자 투스트라이크. 아 근데 진짜 자세는 시원시원해요. 탁 한 방에. 연예인 야구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반도 야구 선수한테 무조건 배웠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 주고 100% 배웠을 겁니다. 자세도 좋아요. 친한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아프리카로 이게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그 누구죠? 그분? 안진만. 안진만 선수와 굉장히 전 선수와 굉장히 친한. 예. 요분 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못 내면 제가 봤을 때 질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뭐 하나 보여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3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소룡 선수 이번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 아 파울 나왔어요.
여전히 피드백을 듣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소룡 선수. 소룡한테 연장전 있어? 뭐라고요? 연장전. 연장전 없습니다. 9회까지. 연장전 없습니다. 자, 이제 7이닝이죠? 7이닝 맞나? 9이닝의 8회입니다. 9이닝 8회. 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1점이라도 좀 남겨본다면 이소룡 선수가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지. 아, 시원한 빠따 소리와 함께 오, 멀리 나이스. 뻗어나가는 공. 소령이가 왜 저 야구 잘하는 줄 아십니까? 왜죠? 이 새끼 1년 전에 아침에 분석 방송했어. 아, 개새끼. 이 새끼. 저도 못 맞춰. 중식 방송하고 토토 방송하고 예 호 같은 새끼. 호무성은. 까지 했습니다. 아, 아쉬워요. 살아 이긴 알. 거기다 플러스하자 비트코인까지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바카라까지 했습니다. 자, 불법이란 불법은 단 자위중독 이소룡 선수. 하체에 힘이 없어요. 하체 힘을 잔뜩 싣고 좀 때려줘야 길게 나갈 텐데요. 아, 어림없는 볼. 파울 나왔어요. 자, 흐리멍텅한 눈과 힘 빠진 하체로 열심히 연신이 빠따를 휘둘러 보는데요. 어림없는 뻘. 다리를 벌리라는 지금 채팅창 방구석 감독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리를 벌리지 않고 있는 이소룡 선수. 어, 이게? 파울 아니야? 아하. 아니,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집에 가란 거야. 이거 무조건 파울이거든. 호수가 잡아버렸죠. 돈 더 내란 겁니다. 예. 돈 더 내고 쳐라. 살짝 빠따에 맞고 바로 뒤에 포수가 잡아버리는 고그림. 잘 나오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아, 세게 힘있게 쳤는데요. 아, 이번엔 좀, 아. 오케이! 뭐야? 1점을 내는 이소룡 선수. 9이닝 8회 2점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오, 좋아요. 오케이. 길게 빠져나가는데. 아, 이거 뭐야? 따라오겠다, 이거. 이야, 3점을 기록합니다. 이소룡 선수. 마지막이 역배가 터지나요? 자, 요번에 9치기로 4점 따라온다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또 같이, 아, 이번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경사로 아웃이 된 이소룡 선수. 경기장에서 난동을, 경기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4대4대3이기 때문에 아직 긴장 늦출 수 없습니다. 이거 밸런스 맞춘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밸런스 4대4까지 일부러 4대4. 아, 고대오. 이거 뭐야? 이거 안타인가요? 오, 고대오. 나 안경 좀 줘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신났다. 또 한번 잘 해줬다 하니까 방금 정말 멋있는 척하고. 새끼 꼬리 같은 새끼. 고대오 방금 젠틀맨 뭐죠? 방구 속에 맨날 20년 30년 동안 있잖아. 젠틀맨 좋습니다. 저봐 저봐 저봐. 나중에 이거 채팅창 보면서 딸딸 치는 거야.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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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저봐 저봐. 파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게임 모르겠는데요. 고대오 쳐야 돼요. 신났다.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어, 이거 안타다. 에? 야, 이거 더블이야. 이게 더블이야. 와, 밸런스. 이거 밸런스 맞추네. 이거 밸런스 맞췄어요. 이거 밸런스 맞추는 거네. 왜냐면 이거 무조건 중앙이에. 이거는 밸런스다.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안타였거든요. 야, 이건 밸런스다. 아, 마울. 야, 오늘 보니까 진짜 놀부랑 똑같이 생겼네. 이게 내 땅인가요? 이사 없습니다. 주자 없습니다. 이거 잘 됐어.
야. 와, 이거 너무 아쉽다. 야, 이거는 어떻게 저런 자세에서 이게 맞지? 아까 병살만 안 됐어도 이거 1점 났거든요. 아,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이렇게 치는 놈 봤어요. 코데오 지금 열 받았어요. 타율 나쁘진 않아. 근데 코데오 타율 좋은데 3할 6분인데. 맞춘다 근데. 코데오 와, 또 막 아, 뭐야? 아, 직선. 와. 와, 이걸 잡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됐다니까. 완벽합니다. 근데 코데오가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그릇 할 것 같아요. 완전 443이야? 443. 아, 너 3 안 됐어? 너 3 안 됐어? 자, 443. 아니 근데 유다 형이랑 태군 형이 훨씬 더 잘하시죠, 저희. 아, 정진우 선수 느려요, 느려요. 야, 근데 이거는 이게 전부 다 스트라이크로 날라온 공인데 치지 못하고 있어요. 역시 약물 중독 정진우 선수. 아니 코트 형이랑 유다 형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데. 야근 합니다. 아, 태군 형이 개 잘하신다고. 기누다 형은 너무 게임이 안 되겠는데? 아니야, 기누다 형은 비슷하고 채군 형은 훨씬 잘. 근데 형 말해줄게. 그 사람 혼자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섯 명이세요. 우리 할 수 있어. 형이랑 나랑 1인분씩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를 못 맞추나요? 아니 정진우 연예인 보스 아, 냈는데요. 역시 연예인 야구단 아니 선수답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겉멋을 존나게 부려요. 예, 장비 중에다가 겉멋을 적같이 부립니다. 오, 야, 이게 아웃돼요? 겉멋을 적같이 부리네요. 자, 이게 어때? 어떡하라고? 아니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아 간지난다. 오, 느낌 있다 했거든요. 자, 9이닝 9회 레알 겉멋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아웃 아니잖아. 레알 겉멋이에요. 이건 안 타죠. 이건 안 타죠. 네? 아, 이걸 잡네요.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연예인 야구단 출신 정진우 선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말로인데요. 자, 이제 9이닝 9회입니다. 아, 9이닝 8회 때 이소룡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전 가자! 아, 스트라이크. 이거는 너무 빨랐어요. 제가 일단 1점 내보겠습니다, 형님들. 이소룡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떨어져 있는 공에 자꾸 집착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게 저 선수의 성향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떨어진 똥을 주워 먹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땅바닥에 떨어진 공에 집중하는 이소룡. 나 9회 한 거야? 형, 내 마지막 투수. 공을 던지면 형 야, 이번에 소리 뭐야? 존나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1루. 1루 진출. 원아웃인가요? 노아웃입니까? 노아웃 1루까지 진출. 아, 나쁘지 않아요. 나빼드, 나빼드. 아, 파울입니다. 길게 뻗어나가는 공! 아, 여기서 아웃이 나왔어요. 자,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 이소룡 선수. 와, 진짜 토 나오네요. 야, 이거 좀 그렇다. 야, 너무 주작 같아. 투수, 와인더. 오. 자, 아, 그래도 2루까지는 세이프. 자, 지금 현재 투아웃이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번에 안타 제대로 된 거 하나 좀 쳐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안타 2회 이상 날려야 되는데 이소룡 선수 끝까지 집중을 보여줄 것인지. 아, 아웃됐어요. 너무 허망한 이소룡 선수의 말로. 자, 야구비는 이렇게 해서 이소룡이 확정적이고요. 자, 9이닝 9회. 네, 너 아니야. 코트 선수.
자, 1등을 가려내야 되죠. 일단은 이거는 1등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등도 중요하거든요.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밸런스 맞춰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9회 마지막 밸런스. 어? 아, 왜 이렇게 대충하죠? 아, 어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충하죠? 아,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와 이거 안타다. 예? 이게요? 와 이게 아웃된다고? 야 이거 유격수 무조건 오바지.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밸런스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 사장님이 빨리 집에 가려고 이거 아웃시키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무조건 안타였거든요. 야 제가 다음에 번트 한번 해볼까? 안타 주는 거 아니야? 아 번트 한번 내보세요. 아니 번트 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아아어 급해요. 급해요. 이거 급해요. 아 진짜로. 오 이거 안타다. 뭐하나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센서가 필요해. 이거 센서가 있고 이거 정진호가 1점 내나요? 정진호가 1점 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진호가 1점 내나요? 맞습니다. 오 이거 안타다. 그렇지. 2월 연속 자 3-4-5 3-4-5 이거 1점만 나도 끝나거든. 6번 타자 정진우. 정진우 선수. 정진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갑까지 다 꼈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솔직히 장비값 해야 돼. 풀장비 풀장비 풀셋이에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 이거 왔어요. 이러면 기회 있지. 이야 이거 정진우 선수가 1등 하겠네요. 이거 1등 하겠는데? 그래도 연예인 야구단 출신으로서 주전자 열심히 나르던 예, 그 짬이 있어요. 이거 안타만 끝나요. 이게 파울로 나오네. 아 이게 반응이 안 되나 보네. 아, 원래는 이거 번트 되고 아웃 되고 2, 3루 가야 되거든요. 사실 스크린 야구장에서 이게 번트를 친다 굉장히 주접이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건 맞는데 지금 번트 한 번 더. 오 이거 안타다. 사실 이거 우와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야, 끝났다 끝났다. 정진우 우승. 정진우 우승. 5-4-3으로 1점 차이로 정진우 1등, 코트 2등, 3등 이소룡.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억울한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안타가 17개거든요. 안타가 17개인데 제가 졌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 원숭이 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 코트 형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운도 따를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우리 미리 와서 친 게 진짜 큰 경합니다. 그죠. 잠시만요. 경기는 여기까지. 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계산하고 오세요.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자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내라고 할지라도 게임비는 내야죠. 인정? 어 내가 세. 잠깐 나 이거 좀 뺏대줘. 아 잠깐만. 코트 돌멩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근 대화. 아 존나 힘들다. 와 땀이 지금 엄청 많이 나. 이거 진짜 이게 은근히 운동이 되네 여러분들. 담배 하나 들고 싶어. 어 쌈배 하나 피자 형. 자 일단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 땀이 와 어 여기 좀 뺏겨줘. 느낌이 올 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더라. 어 그래도 이게 스크린 야구라서 달리하고면 또 모르는데. 나는 거긴 줄 알았다니까. 너희 저 인천에서 배팅 연습자. 아 거기 거긴 진짜 빡세던데. 그렇죠. 근데 거기는 뷰가 좋잖아. 확 나가는 거. 아니 형 물어봐봐 시청자분들한테. 왜? 형님들 우리 내일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냉정하게. 아까 전에 했던 알잖아. 사람들 보면 비교하면 되잖아. 저쪽 살짝 넘어가서 가보자. 못 이겨. 갔어. 못 이겨? 못 이겨? 아 쿤이 형 있어요. 원숙이 아, 있던데? 네, 쿤이 형 있어요. 어. 자 쿤이 방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만 보면 되지. 안 하고 있는데. 슈슈 아저씨. 어? 끝났나요? 아니 나 아직 하고 있어. 얼마나 잘 치나 한번 보고 싶은데. 나 그냥 지쳐봐. 어 한번 쳐서 보여줘. 일단 전투력을 한번 봐야겠어.
재훈이 아니 저기 보면 타율이 4할인데? 저거는 의미 없어. 저거 나무 친 거야. 아 4할은 의미 없고. 너 어떻게 했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우리 한 게임 다 쳤어. 이거 밖에 나가. 너 두 게임 쳤어? 이거 밖에 나가. 이렇게? 아니 아니. 밖에다가 야, 장갑 밖에다가 끼는 거래.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 양반 돈 달라고 못 쓴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땀 오지 흘렸는데 뉴다는 갔어? 갔어. 혼자 연습하고 있었어? 어. 와. 와 빡세다. 근데. 형 아프리카 많이 바뀌었어. 어, 형 앉아요. 어. 형이 앉으세요. 해봐 해봐. 와. 어떻게 어딨어? 어스가 나갔어요. 잠깐 나갔어. 나 땀 너무 많이 흘렸는데. 와 나도 지금 육수 장난 아니야. 이거 운동된다. 카메라 좀. 어 이거 한번 치는 거 한번 봐야지. 아니 근데 딱 보면 알잖아. 코. 어. 야 여긴 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또 찍어줘야 돼? 아 거기다가. 여치 연예인. 여치 연예인. 어 뭐야? 느낌이 달라. 일단 하체가 너무 튼실해. 자 섹스 중독 최우람. 일단 하체 힘이 굉장히 스트라이크. 아 이렇게 해도 잭스 중독의 최우람 선수. 왜 안 쳐? 밖에 끼는 거 맞아요. 맞아 100%.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나도 그거 아까 끼고 하니까 손 안 아프더라. 저기 손 안 아파. 저럴 거야. 진동이 좀 덜해가지고. 어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보고 쳐요. 보고 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맨날 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 친구들끼리 돈 내기를 한다. 야 돈 내기 돈. 왜냐면 이 정도급 치면은 일주일에 한 세 번은 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랬거든요. 오 나이스. 야 이거 스크린 야구에 최적화 됐는데? 아니 이거 메이저 맞나요? 그냥 톡톡 메이저 치고 메이저 수비도 다 제일 우리도 메이저 하지 않았어? 우리도 메이저였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최근 혼자만 잘 친다면 이길 수 있다. 맞아 인정. 스크린 야구에 최적화야 해. 아 왜 톡톡톡톡 잘 하시는데? 이야 그냥 확 치네. 확실히 힘이 좋다. 코어 힘이 좋아. 이런 느낌. 아니 이거는 무조건 일단 맞추네. 그러니까 헛스윙은 없네. 그러니까 뭐야? 박한인가요? 박한이라고 삼성전자. 야! 시원시원하게 치네. 아까 몇 점 나왔어 최근? 아까 어떤 거 몇 점 나왔었어 최고 점수? 계속 그냥 치셨어요. 몇 점이야? 몇 점? 14점인가 아까? 14점? 우리는 3총 4점 되고 에이스 결정전 지랄 빨강했는데 다르네요. 아 그건 맞아. 팀 게임이라서 이게 근데 진짜 에이스가 있으면 좋긴 해. 와 최근 14점을 냈다고? 아니 근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팀 게임이잖아. 그지 한 번밖에 못 쳐. 한 타수씩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은 뭐 내가 잘한다? 근데 나도 잘할 자신이 없는데 이게 한 명이 존나 잘해서 이거를 양악하려면 홈런 쳐야 돼 무조건. 근데 홈런이 안 나와 메이저에서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와 근데 14점 친 거 우리 장난 좀 기눌린다 맞지? 아니 14점 혼자서 쳤다고. 와 지리네. 잘한다. 모르겠다. 해보니까 힘 빠지다. 아, 자주 쳤어? 아니 이번에 한 달 해가지고 연습한 거야. 아 진짜? 아, 진유다 형은 어느 정도 치셨어요? 유다도 잘해. 유다도 많이 늘어갔어. 어쨌건 우리가 이제 크루에 이제 무엔터 크루 이제 비글즈 크루에 우리 입지로서는 병살만 조심하면 된다. 나 그 마인드야. 나 내가 캐리하고 이동 없어. 병살만 안 되게. 병살만 안 되게. 맞아. 그러니까 최소 삼진 그냥.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거야. 캐리라도 주지 마.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자 우리 내일 병살만 조심합시다. 내일 몇 시지? 몰라.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10시 오케이. 10시까지 와달라고 했어요. 10시까지? 네. 아, 여기서? 10시. 오케이. 재밌겠다. 자, 그럼 내일 봅시다. 거기에서 온 거야? 부천에서 왔어. 나 소령이 어디서 왔어? 내일 봅시다. 저도 그쪽에서 왔어. 소령이도 부천에서 왔어. 아, 너 집이 부천이야? 네네네. 난 인천에서 오고. 네, 고마워. 밥 먹자. 예? 내일 보자. 내일 끝나고 회식하게. 오케이. 진우 형 가셨어? 아니, 가긴 형 담배 한 대 피자, 형. 내일 몇 시라고? 내일 10시.
아침? 저녁. 아 저녁? 여기서 안 돼? 여기 흡연실 없나? 흡연실은 옥상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혹시 담배라도 거기 유리건 나가서 하면 돼. 아 근데 솔직히 하는 게 나아. 안 하고 욕먹는 거보다 흡연고요? 하고 욕먹는 게 낫죠. 그지 그지 그지. 그거는 팩트예요. 잘 온 거 같아요. 호텔이랑 잘 온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철구는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새끼 못 쳐. 내가 봤을 때. 성태형은 반 그릇 이상. 형이랑 나랑 한 그릇씩 해줘야 돼. 아, 니랑 나랑 한 그릇 해야 돼. 형이랑 나랑 한 그릇 하는 게 좋아. 그냥 타순을 형이랑 나랑 띄엄띄엄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붙여가지고 한 그릇 한다든지 오, 이서령. 왜냐면 저희가 진짜 한 그릇 해야 돼요. 그래. 한 그릇 하자. 아, 야, 랄프, 니가 좀 찍어라. 어, 귀찮다. 아, 좋아, 좋아. 들고 있다. 여기 옆에 있으면 돼요? 어, 여기 옆에 있으면 돼.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 계단에서 피지 말라고요? 아, 여기 흡연 구역 자체에요. 여기 흡연실, 여기 흡연실입니다. 너 잠깐 찍고 있었는데, 네. 찍어서 걸지 말고. 아이고, 형님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밥 먹나요? 밥은 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죠. 아, 뭐, 쇼타임 해야죠, 예. 아, 안경 찾았어요. 아 형님도 어서오세요. 코트형이랑 어제 끝나고 치러 가자 해가지고 치러 왔었습니다.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래 마이크는 뭐 똑같죠. 뭐 자챙입니다. 울보라고 하는데 일부러 온 거예요 이 병신 새끼야. 거기서 술 더 처맞았다? 그 새끼들 뒤졌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어, 뒤졌어요. 그럼 머리 좀 많이 질렀다고? 어제 머리 잘랐는데? 아니 오, 형님들 근데 오늘도 웃긴 게 방송 켰는데 머리 안 자르나 머리 길었다 하는데 초심 잃었다 했는데 이거 어제 잘랐어요. 어제 아니 어제 잘랐어요. 어제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어제 잘랐는데 아 더 자를까요? 어제 잘랐는데 완전 빡빡이 밀어야지. 야구 동영상 좀 그만 보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보영이 어서 와라. 보영이도 왔네. 예전에 거의 삭발했지. 아, 머리 자른지, 저는 머리 뭐 크게 상관 안 합니다. 아이고, 오버지탕이 어서 오고. 그거 잘라라. 비로강 기른다. 코트랑 같이 잘라라. 이제부터라고 하는데, 잠시만 눈물 보자. 게임왕 버섯이야. 너도 삭발해라 이만. 이 통장 100만 넣어주고 쥐새끼야. 쥐도 안 할 새끼가. 쥐들은 삭발 안 하면서 우리 보면 삭발해라. 쥐랄 발광 육갑 배갑 5도 방정을 더네. 아이고 뺑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드님 됐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삭발하는 거나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못생긴 놈들은. 어 버섯아 괜찮아. 보라양 보라양 너한테 많은 건 아니잖아. 옆에만 밀어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어 풍선이 어서 와라. 그러나 텐션 올려라. 텐션 올려라. 시방아 이거 뭐야 계단을 뭐 사람들도 지나다니 뭔 텐션 올렸나. 이 새끼 너 진행하네라고 하는데 이러지마 이 씹새끼야. 니가 인벤갤러에서 소리형 요즘에 나댄다 진행할라 한다 지랄 발각 떨지. 그럼 입 다물고 있다 이 새끼 입 다문다. 그 말하면 진행하려고 한다 그럼 씨발 뒤질까? 이 새끼들 또라이인 게 말하면 진행하려고 한다 말 안 하면 씨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뒤져야 되냐? 씨발 놈들 토악질 나온다니까. 아 좀 적당히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쪽지로도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갑시다. 아 예. 손님 밥 먹었냐 뭐 원래 뭐 좀 더 정리하고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형님들이 뭐 보고 싶으신 거 하면 되죠 형님. 편하게 하세요 이제. 예. 네, 나 밥을 먹고 배가 안 고파. 아, 뭐 예산해. 여기 생산할까요 여러분들? 예산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소령이 차 친구들이랑 타고 왔지? 친구 갔어. 친구 갔어? 아니 나 알아서 가. 아니 태워다 줄게 태워다 줄게. 그래 너. 진우 형이랑 그래 오늘 진우 형이랑 같이 가. 진우 형이랑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진우 형이 제 방송 팬이세요. 나 니 구독했다 16개월. 아, 왜 와? 이제 떠날 때 됐잖아. 아 제가 이제 형 하면 제가 갈게요. 인정? 진우 형 유튜브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진우 형이랑 그래도 한면도 있고 그래도 제 팬이시고 해가지고. 여기서 소프티 있습니다 소프티.
초콘티 코트 형이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벌레 벌레였어 벌레. 저희 주차역에 놨습니다. 아 거기 있어요. 형은 어디야? 자 여러분들 뭐 노래방도 좋고 뭐 다 좋고 한데 그래도 오늘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내일 또 저녁 10시 하지 않습니까? 네. 저녁도 10시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 낮 방송에서 또 소룡이 또 방송 봐주시고 진우 형 이제 유튜브 가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형 홀동 방송 돌아온다. 아 그 얘기하지 마. 형 철수. 아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형 철세잖아. 아니 안 올 거예요. 다시 회귀 본능이 발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